자, 이번 거는 순행 교체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또 다른 PC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3 논 RGB 시스템은 한대 조립해서 분당으로 퀵 서비스로 보냈고, 오늘 하프 700에보 요 AS 건얘 출고를 할줄 알았는데 또한 이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고객분이 2.5인치 SSD를 M.2 삼성 990 프로 2테라 3개에 구매하신다고 준비해서 마이그레이션으로 복사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하나씩.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요거는 오늘 출고가 안 되네요. 또한 이틀 있어야 되네. 이 해당 시스템은 기존 영상에도 올라와 있는데 CPU 불량으로 입고가 된 제품입니다. 13900K. 그리고 가끔 댓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존 부품들 어떻게 하냐? 특히 뭐 최근에 보면은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 뭐 고객을 줬냐 안 줬냐 그걸 어떻게 했냐 막 이렇게 문의 주시는데 당연히 고객분들 드립니다. 전부 다 드려요. 여기도 이렇게 에러맥스 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다 두면 돼요? 예, 거기다 올려놓으셔도 돼요. 이게 테스트할 때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합니다. 네. 이게 뭐가 안 돼서 오시는 거예요? 일단 모니터가 또 신호 없음이 떠가지고. 신호 없음이요? 이제. 2시 예약이신 거죠? 네. 혹시 부품 박스 이런 건 제가 좀 멀리 사놔가지고. 부품 박스 없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화면이 왜안 나오는지 보시죠. 네. 잘 되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잘 됐습니다. 갑자기 잘 되다가. 네. 한번 튕기더니 튕겨요? 네. 어떻게 튕겨요? 화면이 딱 멈추더니 네. 그때부터 Alt탭도 안 먹고 그 강제로 껐다 켜니까 그 다음부터 화면이 안 떠요? 네, 강제로도 안 꺼져서 파워를 그냥 껐습니다. 그 뒤로 보더니 화면이 안 뜬다고요? 네네. 메모리는 13번으로 돼 있는데 옮겨 보신 거예요? 원래 13번으로 끼고 있어요. 아, 처음부터요? 네. 화면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워낙 여러 가지라서 네. 일단 메모리부터 좀 보고요. 일단 전원은 뭐 길게 누르니까 네. 꺼지긴 하네요. 12000 i5 12세대 네. 12400F예요. 아, 네. 들어간다. 들어왔네. 지금 제가 메모리 빼본 거거든요. 네. 메모리를 13번에서 빼고 2번에다가 지금 하나 꽂은 거예요. 아. 지금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메모리는 원래 13번에 꽂아야 된다고. 그건 아닌가요? 네. 아, 그래요? 권장사항은 네. 2, 4번이에요. 13이 아니고.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요 부분이요. 네. A1, A2, B1, B2 적혀있죠. 네. 그 옆에 2번, 4번에 옆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어디 말씀? 2번, 4번이 우선이다. 예. 네. 적혀있죠. 아, 그렇구나. 네. 메모리는 가급적 2번, 4번이 우선. 그렇다고 해서 1, 3번 꽂아서 안 되지는 않은데, 가급적. 그래서 저기 보드에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건 잘못된 말이다. 컴퓨터 쪽에. 네. 안 좋은 추억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 일부러 저 여기까지 주변 믿을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듀얼로 2번, 4번 꽂으니까 반응이 없네요. 다시 4번 빼고 2번만 꽂아볼게요. 2번만 꽂으니까 뜨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해봐야 돼요. 2번 빼고 안 됐던 거 4번에다가 꽂아볼게요. 이거 안 되면 내 문제네요? 일단 보고요.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보드 문제일 수도 있고, CPU 문제일 수도 그래요. 메모리 인식이 안 된다고 딱 메모리 불량이 아니에요. 보드일 수도 있고, CPU일 수도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메모리 4번 뱅크에 있는 거안 돼요. 반응 없어요. 안 올라오네요. 메모리 불량이에요. 아, 그래요? 메모리 불량이어도 키보드 불안 들어오나요? 정상 작동을 메인보드가 안 하니까 안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잘 되잖아요. 아, 네. 여기서 메모리 하나 꽂아볼게요. 네. 듀얼로 컴퓨터는 해답이 없어요. 정확한 답이 없어요. 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전원이 켜져 있는데도 키보드 마우스가 반응이 없었어가지고. 그렇죠. 아. 전원이 들어오는 거는 전압을 가하니까 네. 당연히 켜지는 거고요. 아. 그거하고 상관이 없죠. 보드가 작동을 해야 메인보드가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신호를 주고 해야 뭐 키보드가 넘누기 먹든 뭐 화면이 뜨든 뭔가 하겠죠. 저희들 거 메모리 8기가짜리 꽂은 거거든요. 듀얼로 인식 잘하죠. 네. 두 개. 고로 얘 불량. 아, 메모리 불량. 네, 메모리 불량. 네. 더 테스트를 요하시면 맡기셔야 되고, 이 메모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메모리 교체하면 뭐 이상 없을 것 같다 그러시면 가져가셔도 돼요.
개별 메모리 테스트만 하려고 해도 한 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 시간까지는 안 되니까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파이널 판타지 한 10분 정도만 돌려보고 네. 그리고 괜찮으면 가져가시죠. 네. 조금만 쓰다가 바꿀 것 같아요. 네. 제가 4월쯤에 하다가 이런 현상이 있어서 출장을 걸렸어요. 네. 나 알고 보니까 DP 선 문제였는데 저한테 램이 두 개가 고장났대요. 네. 가져가시려고 그러면 그래서 일단 백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15만원 받아가셨어요. 근데 15만원? 네. 출장비가 15요? 네. 좀 세게 다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또 따지고 그런 게 좀 또 집이고 이랬어가지고 요즘에 저희 매장 오시는 분들은 출장기사분들하고의 히스토리가 다들 많네요. 다들 그래서 뭐. 아 이게 아닌데 분명히 이 문제가 아닐 텐데 하고 제가 그분 가고 M을 다시 꽂고 보니까 DP선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DP선이 생각보다 분량이 좀 찰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어서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도 뭐 잡 오류나 뭐 이런 게 있었다면 메모리일 수 있어요. 가져가셔서 한번 써보십시오.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